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항상 알다시피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아시아 일곱 교회는 이 요한 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요한 계시록에만.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던져, 왜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기록되었나?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다면,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교회 시대, 2000년 교회 시대에 나타날 일곱 모형의 교회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라는 것은 교단이나 또는 한 교회나 또는 선교기관이나 또는 한 개인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일곱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교기관도 일곱 가지 모습의 선교기관,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어느 기간 동안?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그런데 이것을 쫙 보여주시고는, 그리고는 이제 그렇다면 종말 때, 종말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 4장부터 시작하거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이, 1, 2장과 3장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하시고는, 그리고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이야기지만, 특히 예수님 재림 전에 또 구체적으로 이 일곱 가지 교회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일곱 가지의 모습을 재림 전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그 차원으로 우리가 조명을 또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지난 시간에 봤어요.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요, 신학자들이 해석을 두 가지로 해석한다라는 말씀도 우리 공부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첫 번째 해석은 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이 세대주의적 해석이라는 것은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일곱 세대로 나누는 그러한 해석이에요. 많은 분들이 요새 이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외국에도요. 이 말은 우리 공부했지만 다시 잠깐 보면, 일곱 세대, 특히 에베소 교회, 순서대로 하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세대의 교회의 모습인가? 소위 예수님 초림부터 100년까지 이것을 교부 시대라 그래요. 교부 시대. 영어로는 apostolic period, apostolic 교부 시대라 그런다. 이때 교회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100년부터 시작을 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까지의 세대로 서머나 교회를 보는 해석이 있어요.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는 313년부터 교황, 첫 교황이 나타난 590년 그레고리 교황 그 시대를 버가모 교회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요.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590에서 1054년 동서 교회가 분립된, 우리 다 공부했지만 다시 하나하나 적으세요. 사대 교회는 동서가 갈라진 1054년부터 종교개혁까지 1517년까지의 교회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1517년에서 1900년까지 그리고는 라오디기아 교회는 1900년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소위 현대교회를 라오디기아 교회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 방법을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주변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이 세대주의적 방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요.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이 있냐면 이 아시아 일곱 개 두 번째 해석 방법은 비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이다. 이 방법은 뭐냐? 일곱 교회는 교회 시대 전반에 있는 교회다라고 보는 거예요. 구분을 하지 않고 이 전반에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민족에게 항상 일곱 종류의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AMI에서는 어떤 해석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융합적 해석 방법. 우리는 세 번째 해석 방법, 융합적 해석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 두 해석이 공존된다라고 보면서 이것을 융합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일곱 교회를 지금 설명을 하나하나 하면서 항상 이 융합적 해석 그 토대 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융합적 사고를 안 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쪽에 비세대주의적 사람들은 세대주의적 사람들의 해석을 이단적 해석이다 그래서 남을 막 정죄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저쪽을 보고 또 이단적이다. 아, 세상에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왜냐? 우리가 항상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 없는 사람들, 신학자들, 목회자들 또는 평신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안에요. 예. 또 이쪽 사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전천후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은 나와 조금 시각이 다르면은 다 죽일 놈으로 보는 이 애꾸는 시각은 우리가 배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분인데 하나님이 자기가 보는 시각 외에 딴 시각을 애꾸가 다른 사람 생명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 또 애꾸가 애꿀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들보와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한국말이 뭐지? 티? 예, 이 톱밥이에요. 톱밥. 그 톱밥만한 그거와 들보가 지 눈이 들보로 깔려있는데 톱밥이 들어간 눈 보고 뭐라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영어로는 히포크렛 그랬어요. 외식주의자들이다 그랬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를 공부했는데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리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리뷰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이 서문화 교회가 해석이 돼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딱 보면요, 이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서 제일 으뜸가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요. 이 교회는 역사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전통적으로도 으뜸가는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이 으뜸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받았냐면요, 이 교회는 아주 정의로운 교회로 불의를 미워하고 악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로, 그리고 정통교리에 강한 교회, 기독론도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단 척결에 앞장섰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 학설이 니콜라 당 학설이, 그 당시에 이 니콜라 당의 학설은 뭐냐면 인본주의, 타협주의, 절충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이런 사상을 니콜라 당의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강하게 배격했던 그러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소위 나름대로 복음주의고 아주 보수 교회였어요. 그 배경에는 여기에는 두라노소원이 있었고, 신학교가 아주 최초 신학교예요. 신학교가 있었고, 특히 바울이 밀레도 고별설교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 예언했기 때문에, 조심하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주 조심했던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꾸중이 딱 하나가 있어요. 꾸중, 우리 공부한 대로요, 첫사랑을 저버렸다. 그래서 첫사랑을 저버렸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만한 훌륭한 교회였는데 첫사랑을 저버려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직계명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수직계명을 우선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리에는 강했는데, 또 수평계명은 어느 정도 했는데, 수직계명에 약한 약점이 있었어요. 그걸 쫙 보면요, 바울이 그분의 모든 서신들과 바울의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요, 에베소서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이분들에게 참 놀랍게도 수직계명을 강조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분들에게 이 수직계명을 아주 우선시하는 그러한 교육을 잘 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수평계명은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이분들에게 편지 내용을 보면 항상 수평계명에 강조했어요. 이거 잘해라, 잘해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수직계명을 바울이 이분들에게 안 가르쳤나? 가르치긴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강조하지 않았어요. 항상 수평계명을 더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영적으로 이분들이 이것을 수직계명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병령님께서 바울에게 먼저 수평계명을 먼저 잘 시켜라. 그러면 나중에 때가 되면은 수직계명으로 발전될 것이다 라고 아마 성령님께서 계획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수평계명은 어느 정도 하려고 했는데도 그것도 잘 못했어요. 하지만 이 수평계명도 잘 하지 못하는 불충실하면 했기 때문에 수직계명은 말할 것도 없이 이분들은 별로 거기에 강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특히 에베소서를 쫙 보면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이 교회가 바울이 수평계명을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수직계명을 아예 거의 터치도 안 하시고 수평계명을 잘 못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거기 이제 제가 적어보세요. 이제 제가 보세요. 이 교회가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지도자들이 서로 욕심이 많아가지고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두 번째는 기독론을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거기에 대한 자세한 순종하는 것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을 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은 옛 성품, 다시 말하면 성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옛 성품 그대로 있는 사람들. 에베소서 4장 22절에.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교회.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래서 너희들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는 영적 찬양이 없었던 교회. 에베소서 5장 19절에. 그 다음에는 보면은 가정 문제가 많았던 교회, 교인들 안에서의 가정 문제가. 그래서 부부간의 이야기, 자녀간의 이야기, 쭉 이야기.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4절에 바울이 거론을 해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도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기독론이 중심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예. 이런 부분이 이 보면은 아, 이 교회가 수평 계명도 약해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수평 계명도 잘 못하는 분들이 수직 계명 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런 장점들은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막 장점들은 있었지만 수직 계명을 하지를 못하니까 수평 계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교회를 회개하라 그런 거. 그리고는 아니면 촛대를 옮기겠다. 더 심하면은 구원이 무효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쭉 있어 왔고 그리고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지금까지 쭉 있어 온 거예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세대주의적 해석이라면 에베소 교회는 1세기에만 있었다고 보면 나머지 세대에는 없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세대주의적 해석이 맞겠어요? 이것이 꼭 1세기 때만 있던 교회다라고 보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세기 때도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해주고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줬으니까요. 그러면서 교회 전체적인 비세대주의적인 이것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융합적 방법을.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성서 읽으시면서 아 그때도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교회사에서 항상 이런 교회가 있어 왔구나. 그 다음에 이 시각을 우리가 이 전천후 시각을 가진 사람은 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회가 분명 있겠구나. 어느 교회다 어느 교회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의 성령님의 가르침에 의하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선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나 이런 교회가 분명히 있겠구나. 이슬람 나라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스타일이 분명히 있겠구나. 러시아에도 분명히 있겠구나. 미국에도 분명히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런 시각을 가지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은 두 번째 교회를 봐요. 서문화 교회. 서문화 교회. 이 서문화 교회는
요한에게 두 번째 교회로 보여주신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문화라는 도시에 대해서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서문화라는 이 도시는 에베소, 알지요? 어딘지요? 아시아에서 가장 해변가에 있는 항구 도시가 에베소, 에베소. 그 에베소에서 약간 킬로로 따지면 약간 50킬로, 60킬로 북쪽으로 있는 항구 도시예요. 네, 항구 도시. 그 당시에도 지금도 항구 도시. 이 도시는 역사가 상당히 깊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부터 있었던 도시인데, 예수님 오시기 약한 3,400년, 한 300년 때 소위 그리스 알렉산드리아 제국 알지요? 예, 알렉산드리아 대왕이죠. 예,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 도시를 점령해가지고 이 도시를, 이 항구를 아주 소위 말하면 리빌트했어요. 레노베이션, 도시를 레노베이션했어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었어요. 주전 한 300년 때. 예, 그때부터 이 도시를 상당히 아름다운 도시로, 그리스 제국 안에서는 알려진 도시고, 주전 27년에 가서 이제 로마 제국이 언제 시작했죠? 주전 63년에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이 27년에 이 도시를 자기네가 아주 소중한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역의 중심인 도시로 만들어가지고 에베소보다도 더 투자를 많이 한 도시가 이 서머나라는 도시예요. 그 당시에 문헌을 보면 인구가 약 한 30만 명 정도, 어떤 학자들은 한 10만 명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최대로 한 30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도시가 그 터키 지방 그쪽에 나는 모든 농산물들, 또 생산되는 것들을 이 로마 제국으로 이제 여기저기다 이제 수출하는 이제 이런 그 도시로 알려졌는데요. 오늘날은 이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가 됐어요. 오늘날은 이즈미르라고 그래. 이즈미르, I Z Iz M I R 그래요. 이즈미르. 지금 이 도시가 인구가 지금 약 한 300만 명 정도고요. 그 지역의 그 메트로 지역, 다시 우리 같은 경기도역까지 합하면은 약 한 400만 명이 되는 큰 그 도시, 메트로 도시가 됐는데, 오늘날 터키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래요. 첫 번째는 이스탄불이고, 두 번째는 앙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 이즈미르 요 도시라요. 네. 이 도시가요, 이런 도시로서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하겠지만, 이 도시가 예수님 당시 1세기 때 어떤 도시로 둔갑이 됐냐면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최대로 종교 도시가 된 거예요. 로마 제국 안에서 에베소보다도 더 이 로마 제국이 여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전에도 그리스 제국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 안에 첫 번째로 어떤 종교 도시가 됐냐면,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바벨론 종교, 이 로마 제국의 이 국교죠. 바벨론 종교 성전들이 가득 있었어요. 이 서머나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문헌들이랑 이렇게 쭉 내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로 니무롯을 섬기는 성전들이 있었어요. 이 니무롯을 섬기는 성전들은, 니무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로 변형돼서 나오는데, 제가 여자의 후손 책에 페이지 79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리스 신화에서의 이름과 로마
신화에서의 이름들, 님으로서의 이름들을 쭉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도표예요. 우리가 이런 걸 다 소화하려면요. 이 니므롯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적어도 세 개의 니므롯 성전이 있어요. 그 도시에 이름이 다 달라. 첫째는 제우스 성전이. 이 제우스라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제우스가 니므롯이거든요. 이 제우스란 말은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라고 그래요. 주피터. 이것은 목성이에요. 목성. 그래서 목요일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이 천지를 지배하는 최고의 신으로 주피터 또는 제우스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니므롯 성전인 거죠. 그리고는 또 니므롯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아폴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 말도 아폴로고 로마에서도 아폴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아폴로란 말은 태양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썬데이가 나온 거예요. 주일 썬데이가 이게 썬데이라는 거는 요 아폴로 신 여기 누구예요? 니므롯이 이 성전이 또 있고요. 세 번째는 아스클레피오스 아스클레피오스 그리스 말도 이렇게 부르고 로마 말도 이렇게 불러요. 요 아스클레피오스 성전이 있는데 이 아스클레피오스도 니므롯을 말하는데요. 의술의 신이에요. 의술. 병 고치는 의학. The God of Medicine 그래. 이 의술의 신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뱀이 그려져 있어요. 뱀. 그래서 요새 의학에서 그 뱀 항상 달고 다니죠. 119 차에도 뱀을 그리고 다니고요. 이게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아스클레피오스. 이런 세 가지의 니므롯을 섬기는 성전이 어느 도시에 있어요? 서머나 도시에 있네요. 서머나 도시에. 그 다음에 또요. 두 번째로요. 세미라미스를 섬기는 성전들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미라미스는 니므롯의 마누라예요. 여신이에요. 이 세미라미스가 우리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누구로 만들어졌어요? 마리아까지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이 세미라미스를 섬기는 그 성전이 세 개가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아프로디테라고 그래요. 아프로디테. 그리스 말로는 아프로디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로마 말로는 비너스라고 그래요. 비너스. 비너스는 뭐예요? 이 사랑의 신이 아름다운 여신이란 뜻이에요. 예, 이 비너스가요. 요 사랑의 여신이 요것이 비너스 하면은 별 따지면 금성이에요. 금성. 그래서 요 금성이 the morning star. 그래서 이것이 루시퍼로 변한 거예요. 루시퍼. 이것이 그래서 금성이기 때문에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두 번째 여신이 데메테르 여신이에요. 데메테르. 이 데메테르란 말은 그리스 말인데 이것이 이태리 로마 말로는 케레스라고 그래요. 케레스. C-E-R-E-S. 이 케레스란 말인데 이게 영어로는 우리가 아침에 그 시리얼을 먹는다는 말 아니에요? 곡물. 그걸 한국말로도 시리얼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지. 이 C-E-R-E-S란 이 로마 말은 이게 시리얼이에요. 곡물이란 곡물. 그래서 이게 농사의 여신이. 데메테르 여신이. 다시 말하면 케레스 여신이. 농사의 여신이. 세 번째로요. 여신이 성전이 있는데 그 헤라 성전이라고 해요. 헤라. H-E-L-H-E-R-A. 이 헤라 성전이라는 건 유명한 거. 이건 그리스 말로는 헤라 성전이지만 로마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주노 성전. 주노. J-U-N-O. 주노. 이 고상한 여인이란 뜻인데 이 주노는 누구냐면요. 이 헤라는 제우스 신 있죠?
그분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부인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니무롯의 부인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니무롯의 부인은 누구예요? 네? 세미라메스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렇게 이쪽 동네가 복잡해요. 이름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하나하나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크게 보면은 니무롯 성전과 누구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세미라메스의 성전이 깔려 있는 도시가 이 도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광을 가더라도 그런 성전들 이렇게 그 정경전의 그 흔적들을 보면서 아 이건 뭐다 그럴 때 아 이게 정리하는 거예요. 세미라메스와 니무롯 성전이구나. 이게 어느 나라의 종교예요? 바벨론 종교예요. 예. 그러니까 이 도시가요 바벨론 종교로 가득 찬 성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 도시가 첫째요. 두 번째 또 무슨 성전이 있었냐면요 이 도시가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성전들이 이 도시에 있었던 거예요. 특히 주후 26년에 티베리우스 황제 성전을 거기에 건축해. 티베리우스 황제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은요. 특히 이 티베리우스 전에 일대가 뭐냐면 어거스투스 다시 말하면 시자 어거스투스 이때부터 이분을 신으로 생각하는 황제를 섬기는. 그래가지고 이 티베리우스 성전을 지어놓군요. 이 도시에 어떤 법령을 만들었냐면 모든 백성은 1년에 몇 번씩 여기에 와가지고 황제에게 우리가 김부자에게 가서 인사하고 오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와야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소위 출석부에다 도장 찍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 증이 있어요. 도장 찍어요. 이거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이 증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하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화형시키거나 또는 야생동물의 밥으로 콜리세움에 집어넣어가지고 만드는 그러한 핍박을 가했는데 이 다른 그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은 이것을 타협을 잘했어요.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죽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서문어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을 타협을 하질 않는 거예요. 우린 죽으면 죽었지 그 출석부에다 도장 안 받겠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하라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서문화 교회 교인들의 배짱인 거예요. 서문화 교회와 타 교회의 차이점이에요. 오케이? 거기다가 또 무슨 성전이 있었냐면 세 번째로 유대인 공동체가 거기 큰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유대 성전들이 있었어요. 유대 성전들이 있는데 요 고집 부리는 서문화 교회의 교인들은 이 유대인 성전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고집쟁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저놈들 혼쭐을 내야 될 텐데 하면서 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서문화 교회에 서문화에 있는 로마 정권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혼쭐 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서문화 교회의 편지를 너희들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니네들 사탄의 회당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들 이놈들아. 그러니까 같은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런 부분 보면 이 우상 섬기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그래서 고발당하는 교회가 요 서문화 교회인 거예요. 이 크리스천들이 서문화 교회 크리스천들이 왜
이 황제 숭배에 불순종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수직계명 우선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수직계명 우선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인들은 수평계명은 어느 정도 할지 모르지만 수직계명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타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수직계명을 차선으로 하는 또는 수직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핍박이 없었어요. 타협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 수직계명에 철저한 사람은 미움받고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예, 타협하면은 절대로 이런 게 없어요. 오늘날에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지금 문제는 뭡니까? WCC 그 다음에 종교 다원주의 문제가 우리에겐 제일 큰 거예요. 이건 왜 그래요? 수직계명에 위배되는 행위. 그런데 교회들이나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런 것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 안 받아요. 그런데 다원주의에 대해서 WCC에 대해서 미움을 공격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참여 안 한다,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미움받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요, 참 신기한 것이 지금 보니 서머나 교회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뭐에 보여주냐면 특히 이제 그 당시부터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지금 이 교회 시대란 게 뭡니까? 창조 목적 학교 구조 속에서 몇 학년이에요? 교회 시대라는 것은 처음 천년은 초급 대학이고 그 다음 천년이 무슨 대학이에요? 4년제 대학이죠. 오늘날은 어느 때예요? 4년제 대학교 졸업 때예요. 오늘날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서문화 교회 같은 교회가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 핍박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은 이 수직계명을 계명에 관심 없고 수직계명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많을 때고 반대로 서문화 교회 같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 딱 지금 보면 2000년 전에 이런 서문화 교회가 있을 이 서문화 교회를 보여주면서 교회 시대에 이런 서문화 교회들이 있을 것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디자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자인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그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서머나라는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서머나라는 그 이름 속에서. 그러니까요, 이 서머나라는 그 이름이 제가 이제 원어 성경을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스미르나이오스예요. 스미무아에 스미르나이오스. 원어 성경에 보면 그것을 서머나 이렇게 써요. 서머나. 예. 근데 그 스미르나이오스라는 이거 단어를 딱 보면 거기에 스미르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스미르나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요, 영어로는 myrrh라고 그래요. myrrh. myrrh. 그것을 이제 영어로 머르, 머르라고 발음해요.
그것을 또 사전에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 몰약이라 그래요. 몰약. 몰약이 무슨 뜻이냐면 죽음, death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약이란 그 단어 이것이 서문화의 스무르나라는 그 서문화의 뜻이 몰약이 있는 도시라는. 그러면 성서에서요 이 몰약이란 단어가 여러 군데 나와요. 제가 성서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간단하게 첫 번째 향수를 이야기할 때 시편 45편 8절에 그 다음에요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고급 향로를 바칠 때 다 쓰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30장 23절에 그러니까 요 말은 뭐냐면 향내나는 제물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에스터 2장 12절에는 여자들이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바르는 하나의 약품이 뭐랄까 그 다음에요 우리 알다시피 동방박사가 예물을 아기 예수께 가져올 때 황금을 가져오시고 유향을 가져오고요 몰약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금은 예수님의 신성, 유향은 예수님의 인성,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몰약을 니고데모가 가져온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제 천년왕국 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새 선물을 가져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보면 몰약이 없어요. 금과 유향만 가져왔어요. 몰약이 빠져버렸어요. 이사야서 60장 6절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몰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이 말은 이 도시 이름 자체가 뭘 말해요? 아하, 요 도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직 계명이 강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도시라는 것을 이름 속에 이미 담겨놓은 게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도시의 특성적은 이름 속에서 우리가 뭘 보냐면요 아하 이 도시는 안티 기독교 종교성이 강한 도시구나 그건 크리스천들을 순교까지 이르도록 디자인한 도시구나 크리스천들의 피냄새가 나는 도시구나 크리스천들의 피로서 가득 찬 도시구나 우리가 이 서문화라는 이름 속에서 이것이 담겨 있어요 세 번째로 담겨 있는 건 전요 이 서문화라는 그 이름 속에는 이 도시의 크리스천들은 강한 수직계명 최우선 성도들이구나 타협 안 하는 도시구나 혼합하지 않는 성도들이구나 창조 목적이 강한 사람들이구나 이것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이름 속에서 보여주는 이름 속에서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요 이 교회 출신 중에서 아주 순교자로서 대표적인 사람 한 분이 나와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우리도 그분 이름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요분이 누구냐면요,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P-O-L-Y-C-A-R-P, 폴리, P-O-L-Y, 그 다음에 뭐예요? C-A-R-P, 폴리캅. 그래, 한번 발음해 보세요. 폴리캅,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기 누구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예요. 요한의, 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가 세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첫째, 지금 폴리캅이에요. 요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임명을, 즉 이 사람이 서머나 출신이에요. 이 서머나 출신인데, 요 사람을 기가 막히게 훈련시켜가지고, 요한은 그 당시에 그분은 에베소 교회에 주로 있었잖아요, 요한이. 근데 이 폴리캅, 서머나에 있는 폴리캅을 자기 수제자로 만들어가지고, 이 폴리캅을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했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비숍이다 그래요. 또는 감독이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폴리캅이에요. 그리고는 이 폴리캅이 또 제자를 한 사람 만들었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이레니우스라고 그래. 이레니우스. 폴리캅은 언제 태어났냐면, 이제 추측에 한 주후 52년에서 이분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155년까지 살았어요. 약 100살 넘게. 근데 이 사람의 제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레니우스라는 사람.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130년에서 202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레니우스가, 이 사람은 학자예요. 그래서 책을 한 다섯 권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속에서 폴리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좀 이따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요한의 제자가 내가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 사람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폴리캅이에요. 어느 교회? 서문화 교회. 자, 또 두 번째 제자가 누구냐면요, 파피아스라고 그래요. P-A-P-I-A-S. 파피아스. 이 사람은 주후 70년에서 163년까지. 그러니까 주후 70년이니까 요한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 주후 70년은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아까 우리 봤지만 폴리캅은 태어나기를 52년에 태어났으니까 바울이 뭐 할 때? 2차 여행 끝날 때쯤에. 그러니까 바울이 서문화 2차 여행 때 서문화 교회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문화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재밌죠? 네. 폴리캅이. 이 파피아스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 옆에 무슨 교회에? 아, 라우디기 교회. 그 근방에 있는 도시가 히에라폴리스라고 그래. 히에라폴리스. 이것도 유명한 이름이에요. 히에라폴리스. 여기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요 교회의 감독이었어. 파피아스고요. 요 사람도 책을 한 다섯 권 썼어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의 감독을 했는데, 요 사람이 163년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요 해에 서문화에 와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 서문화라는 도시가 이 순교를 당하는 곳이에요. 이 파피아스도. 세 번째 요한의 제자가 있는데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50년에서 117년까지 산 사람이에요. 요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사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세 번째 담임 목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누가 다 기록했냐면 이레니우스가 이게 다 이렇게 써놨어요.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목사님 교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수직 계명 때문에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로마에서 순교당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이 세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폴리카비 어떤 사람인가요? 서문화 교회, 지금 우리가 지금 서문화 교회 공부하고 있죠. 서문화 교회 교부인데요. 이분이 주후 69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때예요. 요한복음이 주후 한 67년에서 한 69년 사이에 썼다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리고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폐망된 거죠. 그 아주 복잡한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가 볼 때는 요한복음을 읽고서는 아마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나. 지금 누구의 폴리캅 이야기예요. 이 폴리캅이 이제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자칭 유대인들의 사탄의 회당의 고발에 의해서 폴리캅이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을 죽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요 비오라는 형제인데 안토니우스 비오 파이오스 안토니우스 비오라는 황제가 이 폴리캅을 화형제 시켰어요. 그런데 이 이레니우스의 그 책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돼 있냐면 이 폴리캅이 12번째 서머나 교회 순교자다 그랬어요. 12번째. 그리고는 이 폴리캅이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폴리캅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이었대요. 이 폴리캅이 아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요한이 이분을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했고 이분은 불에 태우기 위해서 장작 더미에 이렇게 서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장작 불에 서서 이렇게 팔, 다리 다 묶여가지고 서 있는데 거기에 불을 비쳤대요. 이 폴릭, 이제 이레니우스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을 붙였는데 불이 막 타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오면서 그 불이 이 폴리캅으로 가지 않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불이 그냥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그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군인이 칼을 들고 와서 폴리캅의 가슴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불을 질러가지고 불에 태워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묶여가지고 서 있었을 때 황제가 그분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황제를 섬기고 황제에게 와서 절을 하고 하면은 내 너를 살려주겠다. 네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한 것을 거기 기록해놨는데 이 폴리캅의 유명한 말이에요. 뭐냐면 그 말은 참 감동적이에요. 그러는 게 황제요 제가 86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겨 왔는데 내가 지금 와서 그 나의 주님을 내가 배반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86년을 섬겨왔다니까요. 그렇게 보니까 이분이 언제 기독교인이 됐냐가 딱 나와요. 왜냐하면 이분이 언제 죽으셨어요? 155년이에요. 155에 86을 빼면 돼요. 그 이 역사책들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의 시작에서 그러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야,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너의 환란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궁핍도 내가 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도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행위를 안다. 그 행위는 무슨 행동일까요? 수직 계명을 충실히 우선시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 다음에요, 또 뭘 아느냐면 그것 때문에 환난을 받고 있다는 것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궁핍을 당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궁핍이라고 할 때 원어를 딱 들였다면 우리가 사도행 아니죠, 저 산상수훈에서 공부했어요. 푸터커스 그랬어요. 푸터커스가 뭐예요? 다른 궁핍이 뭐 있어요 또? 페네스. 기억나시죠? 페네스라고 안 쓰고 푸터커스라고 딱 써 있어요. 내가 들여다보니까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냥 땡전 한 푼 없이 사는 사람들이, 예, 이 궁핍을 너희들이 당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에요? 이분들은 수직 계명 때문에 황제에게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받고 멸시 대상이 되고 증오의 대상이 되고 인간 말종 취급을 받고 심지어는 매국노 취급, 저주의 대상까지 돼가지고 이분들은 경제적 불이익 당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지 못하는 교육적 불이익도 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저소득층으로 몰락해버리고 하층 계급으로 몰락된 이런 환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때문에 궁핍한 사람들이, 아주 그냥 땡전 아픈 없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요한에게 말씀하시 가로딱치고는 너희들이 지금 궁핍하지만 오히려 내가 부유하다 그랬어요. You are rich. 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고 높은 계급에 있는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세 종류의 순교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육체적 순교, 물리적 순교, 영적 순교까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네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안다라는 말은요, 엄청난 격려와 소망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내가 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도적인 하나님의 디자인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게, It is my design이야. 내가 안다 너희들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걸. 오늘날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그거 안 된다 소리 들으면 너 이렇게 사람이 너무 극보수구나, 친구들도 없고 외롭죠. 동창회 가보세요. 옛 친구들 보세요.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롭죠? 예수님이 안단다? 이게 안단다.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걸 안단다? 그러면서 이 편지의 마지막에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했단다? 네? 일곱 교회 중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한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냥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예.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 꾸준히 없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보다 우선시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문화 교회 때문에 먹고 사는 교회예요. 예. 서문화 교회가 아니면 빌라델피아에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이 잘 견뎌라, 안 잔다. 예? 너 훈련 마치면 엄청난 상급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오늘 편지 속에 보면 너희를 열흘 동안 환난 속에 집어넣겠다 그랬었어요. 열흘 동안, 10일 동안. 도대체 10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또 연구를 해요. 신학자들이 짭이 이거예요. 네. 자, 첫 번째 해석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10일이라는 해석은 성서 안에서 보면요, 어떤 짧은 기간을 이야기할 때 10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성서에 있어요. 짧은 기간은 성경 구절만 드리겠어요. 나중에 보세요. 창세기 24장 55절, 욥기 19장 3절, 다니엘서 1장 12절. 이런 데 성경을 보면요, 짧은 어떤 기간을 설명할 때 10일이라는 표현을 해요. 10일.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어려움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당할 거다. 핍박을 당할 거다. 근데 이제 세대주의 사람들은 요 10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것도 이제 다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세대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네로 왕부터 시작을 해서 네로 왕이 주전 54년에서 68년까지의 왕이에요. 기독교인을 엄청 핍박했던 왕이 네로 왕이에요. 네로 왕부터 시작을 해서 쭉 기독교를 핍박했던 왕들 이름들을 쭉 거론을 해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열 번째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핍박했던 왕이 303년에서 313년 동안 왕 노릇한, 황제 노릇한 그 왕 이름이 디오클레티안이라고 그래요. 디오클레티안 됐어요? 디오클레티안. 이 왕이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303년에서부터 313년. 요 때문에 313년에 어느 왕이 나타나요? 콘스탄틴 왕이 나타나서 이제 기독교를 해방시키는, 다시 말하면요, 요 네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티안까지 10명의 악한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이 기간이 약 한 250년 돼요. 요때 약 한 5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로마 제국 안에서요.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10일이라는 그 해석을 요 10명의 왕들, 250년 동안의 악한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기간 동안에 받은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고, 이런 패턴이 교회 시대에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있을 것을 예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융합적 접근 방법이 더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종말 때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이 서문화 교회가 분명히 있죠. 서문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스무나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왜? 핍박이 없어요. 핍박이 있어야 조그마한 핍박이죠. 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핍박은 우리에게 없죠.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이런 서문화 교회 스타일의 핍박이 있는 곳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기독교 데이터에 의하면 2018년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이런 핍박 관계되는 전문 선교기관이 있어요. 여기에 발표에 의하면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들 10개 나라의 명단이 나와요. 오늘날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자, 첫 번째 나라가요, 노스 코리아예요. 우리 형제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런 짓을 해요. 노스 코리아에 첫 번째, 항상 노스 코리아에. 이 노스 코리아, 북한은 지금 어느 황제를 지금 그놈들이 지금 모시고 계세요? 김씨 부자에. 김씨, 김정일 그 아버지 김일성을 섬기는 황제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저 나라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 안에 서문화 교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몰래 몰래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얼마나 복된 우리입니까? 예? 전 세계 최고로 악한 황제 숨기는 나라 안에서 가장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겨져 있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우리가 한쪽 코너에서 관심을 두고 섬긴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복이에요. 두 번째 핍박 나라가요, 아프가니스탄이, 아니 소말리아에. 이슬람 나라들이 소말리아, 세 번째가 아프가니스탄, 네 번째가 파키스탄, 다섯 번째가 수단, 여섯 번째가 시리아, 이라크, 이란, 예멘, 에리테리아. 에리테리아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제일 북단에 있는 이 케냐에서 이 북쪽에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독립된 조그만 나라예요. 옛날은 이태리 속국이었는데, 다 이게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요 안에 우리 서문화 교회와 교인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 안에서 우리가 지금 섬기는 나라들이요, 파키스탄, 수단, 이번에 이제 터키, 이번에 제가 가면은 시리아 사람들, 이라크 사람들, 이란 사람들이 와요. 그 다음에 예멘 사람들, 에리트, 이 사람들 이번에 와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에서도 이 출신 사람들이 졸업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건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이요. 그렇죠? 이 은혜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복이에요? 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부터요. 이제 우리 이야기, 우리 질문이 왜 이런 일곱 교회 중에서 서문화 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디자인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이 왜 서문화 교회 같은 교회를 디자인하셨나 이거예요. 이런 거 없이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냐고. 왜 오늘날 예수님이 나 다 안다 하시면서 왜 이렇게 우리 북한 같은 저런 나라로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왜 저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가만 놔두십니까? 왜 저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데 왜 그대로 놔두십니까, 예수님? 이 질문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중국에 가서도 공안이 무서워가지고 공안 피해 다니면서 우리가 섬기는 거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공안을 무서워가지고 숨어 다니면서 우리가 이럽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 안 던져요? 던져야죠. 왜 공산당 놈들이 저렇게 잘 살고 지네들이 펑펑펑 파워를 가지고 가면서 왜 언니 가정교회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난하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커튼 치고 찬송가다 조금 이 겁을 내고 이럽니까? 우리가 왜 이럽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 던지셔야만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런 일들이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을 성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원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원칙이 있어요. 예. 이 원칙은 뭐냐면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원칙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아주 핵심 원칙이에요. 생명 살리는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요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일주일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딱 하시면서 내가 이제 곧 이제 이 일에 이제 내가 실제로 이제 참여자가 될 테인데, 우리 한번 내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요 생명 살리는 원칙을 누가 이 원칙을 설정했어요? 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대답하세요. 누가 이 원칙을 만들어냈어요? 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삼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삼위 하나님. 이거 잘 노트에 적으세요. 이거 여러분들 적어갖고 이걸 나눠야 돼요. 딴 사람하고 이거. 이건 삼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원칙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 삼위 하나님이 언제 이 원칙을 만들어냈어요? 언제? 그러면 뭐예요? 창세 전에 이 원칙을 만들어냈어요. 창세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그래가지고요, 이 원칙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있으면 만들어질 텐데 그분들 죄 속에 집어넣었다가 살려줘야 되는데 살리는 일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회의하시고는 창세전에 예수 하나님이요, 당신이 내려가서 죽으시오 한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이미 다 디자인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 하나님이 여기에 순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죽으시기 위해서 눈높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역사 속으로.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분은요, 창조주세요. 이분은요, 만물을 지배하시는 통치자예요. 이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만유를 붙잡으시는 분이세요. 만유의 왕이세요. 주님이 되세요. 이분은 심판주 되시는 엄청난 분이세요. 예수님이. 근데 이분이
이 생명 살리는 원칙 때문에 나약한 인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이분이 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내려오시기 천년 전에 다윗에게 환상으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면서 다윗아, 내가 천년 후에 이 세상에 내려올 텐데 내려와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것을 본 것을 쫙 쓴 것이 시편 22편 1절이 뭐냐? 이 예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뭐라고 외치냐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아버지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하는 장면을 쫙 다윗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는 아 이게 뭔가? 근데 천년이 딱 지나간 후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시고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요 고백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9시에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질리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분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창세 전에 디자인하신 것을 인간이 되셔가도 이것을 쫙 실제로 눈높이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이 죽었다가 생명을 찾게 되는 요 디자인이 창세 전에 다 했는데 그 디자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원칙은 누가 죽어야 돼요. 네.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서 한 교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교회들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NK가 저기 지금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분들 때문에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선교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된 사람들을 돕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여기에 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는 것은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괜히 프로그램 속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또 우리가 복받는 이, 우리가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중국의 지금 뭐 유명한 뭐 큰 교회 뭐 난로국인 이런 사람들 돕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의 지하교회 숨어서 섬기는 이 사람들을 돕는 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것은 이것은 복 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생명의 면류관 그분들 걸 조금 우리가 나눠 가지는 거예요. 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가 자연을 봐도요, 꼭 암수가 있어가지고 꼭 한쪽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만 생명, 정자와 난자 중에서 이 난자 속에 정자가 들어가가지고 정자가 죽어버려야지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식물에도 있고 생명의 모든 생명체에서는 이 원칙이 그대로 다 적용이 돼. 이 원칙이, 이 생명 살리는 누가 희생을 해야 돼? 그런데 그 희생도요 내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돼. 네. 이건 하나님의 예정적 측면에서요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 서문화 교회의 교인들이 된 것도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딱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우상을 섬기면서 이런 짓들을 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항상 우상을 섬기지 않는 남은 자들을 딱 거기다가 숨겨놨어요. 이게 그루터기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9절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소돔과 같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고모라와 같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 속에 남은 자들, 구루터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요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가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그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그 서머나 교회 사람들, 이 복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 예? 요 남은 자들, 요 구루터기들에게 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요, 요 구루터기가 아니지만 요 구루터기를 돕는 구루터기로 우리가 사용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서문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문화 교회의 도움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원칙을 깨달은 우리는 그냥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도 그냥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서머나 교회의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핍박받는 이 형제 자매들을 내가 직접 간접으로 돕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감동을 주세요. 지금 저희 교회 나오면서도요, 그냥 아 예배 잘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나중에 저쪽 나라에 갈 때 거기 가보면 면류관이 없어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뒤에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물질로, 또 여기에 하는 모든 이 프로그램 속에서 내가 한 팀이 돼서 같이 움직여주고 하는 이런 일들에 동참하면 우리 예수님의 기억하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분명히 그 기억하심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너의 모습을, 너의 행위를, 너의 헌신을 안다? 모른다에 안다예요. 이 원칙을 우리가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은 응급실에 들어놓아서 이제는 산소 마스크 낄 때가 꼭 와요. 언제인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항상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예? 그 시간이 교통사고 나서 갈 수도 있고요. 언제든 항상 그 지혜로운 자는 나는 언젠가는 산소 마스크를 껴야 된다는 걸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을 때 의사가 며칠 못 가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 순간을 항상 생각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식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지금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놈 내가 이 믿음을 제가 심어주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좋은 복된 엄마 아빠예요. 여기서 좋은 직장 가지고 뭐 돈 많이 벌어라 이 수준에서 필요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그것은 복된 부모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그래. 너희들 다 놓고 갈 터인데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되라. 업그레이드 되라 하면 말로 왜곡됩니까? 저는 자녀들에게 내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교육이 진짜 교육 아닙니까? 보여주고 카톡으로 항상 대화하고, 우리는 두 부부가 애들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대화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살고 있다. 그 가치관을 보여주니까요, 이 세상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원칙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원칙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남아있는 나의 인생엔 이 시간을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 이 복음을 주님의 이 재림을
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서 나타난 이 모든 신비한 것을 내가 나누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내 몸으로 거기에 참여하겠습니다라는 헌신이 필요한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오늘 예배 설교 어떻게 했어요? 아, 뭐 아시아 일곱 개 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 이러고 가버린다면 이 문디 같은 백성에 난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런 소리 듣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내가 설교합니까? 아니에요. 설교 듣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네. 아멘? 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서 에베소 교회와 이 서문화 교회의 다른 점들을 조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특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아왔고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될 수 없지만 이 서머나 교회에 속해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백성들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게을르지 말고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복된 형제 자매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가이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해주시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나의 정력과 나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내가 우선적으로 나의 자원과 시간과 나의 재능을 바치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간섭하심과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